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오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멋진 곳을 찾아왔습니다. 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가장 멋진 서점에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 사람들은 참 책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서점도 엄청 많고, 여기가 옛날에 극장으로 쓰였다는 곳인데, 아 정말 예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이곳은 오페라 서점이라고 불리는 엘 아테네오라는 서점입니다. 오페라 서점이라 굉장히 생소한 이름인데, 쉽게 말하면 오페라 극장을 개조한 서점이라 할 수 있겠죠. 엘 아테네오는 원래 오페라 극장으로 1919년에 세워졌는데 경영난을 이기지 못해서 영화관으로 업종을 변경했다가 2000년에 이르러 서점으로 변모했죠. 야, 정말 규모가 대단합니다. 와, 천장에도 멋진 벽화가 그려져 있고. 아니 어떻게 오페라 극장을 서점으로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선 그냥 책이 저절로 읽힐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지하에도 또 공간이 있고, 지금 당장 무대를 보면 공연이라도 무슨 오페라나 클래식 연주회라도 바로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기둥도 정말 멋있고, 저 장식 된 것도 보면 대단하네요. 여기는 카페인데 무대를 저기 진짜 피아노를 직접 연주를 하네요. 여기도 살짝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디저트로 PC로 간단한 음식도 있습니다. 엘 아테네요. 뭐 사람이 아주 가득 찼네. 아르헨티나도 카페 문화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쉽게 카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직접 연주까지 이렇게 하네요. 그랜드 피아노를 갖다 놓고 직접 연주합니다. 2층에도 올라갔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네. 괜찮아. 2층에 올랐습니다. 여기서 내려다보면 진짜 멋있네요. 위에서 보니까 더 멋있습니다. 정말 잘 꾸며놨네요. 지하에는 음반 쿨러가 있네요. LP판도 있고 CD도 판매합니다. 와, 오페라 극장을 어떻게 서점으로 만들 생각을 했는지 정말 아이디어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서점이 확실한 듯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더 멋진 곳을 찾아서 같이 가보시죠.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여러분.